나는 무슨 사이비가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을 구해온 거예요. 구해주로. 여러분들을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 30년 이내에 지구 온도가 50도, 60도 올라가면 사람이 숨을 다 못 써. 더워가지고. 만약에 100도 올라가면 어떡할래? 여러분 안 올라갈 것 같죠? 지구 온도가 100도 올라가면 저 이파리가 다 죽어버려. 나무가 전부 말라 죽고 이 지구가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다 불에 타서 말라 죽고 전신에 화재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그럴 때 내보고 살려달라고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그걸 막아주러 와 있는 사람을 뭐 사기꾼이야? 아니 어떤 옛날에 종교 지도자가 병 자고 주주는 그게 그리 대단한 게 아니요. 알겠죠? 그런 자를 보낸 자가 지금 여기 와 있어. 자, 성령도 되죠? 네. 축복, 천사, 축복 나가라. 축복. 축복. 없죠? 네. 축복 들어가라. 축복. 축복. 들어갔죠? 네. 그러면 이것들이 축복, 성령, 은사, 은총, 권능을 누가 허경영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가져왔어.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노다지 쓰고 있어. 그러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 있나? 없어요. 그냥 막 그냥 하늘에다 그걸 달라는 거야. 내한테 오면 돼 그냥. 아,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살고 앉아있어. 지금이 하늘에서 그 자가 한반도에 와 있는 시대인데 지금도 2000년 예수가 마치 유대인들한테 당한 것처럼 맞아 맞아요. 유대인의 시대는 가고 있는데 예수가 그 변두리에서 거지들이 사는 데서 왔지만은 그 예수가 그래도 누구의 자식이요? 누구한테서 나왔어? 야곱이 결혼한다고 누굴 좋아했어요? 라엘 좋아했죠? 근데 레아라는 여자와 장인한테 쏘가가지고 첫날 밤 잤죠? 거기서 난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예수의 조상이야. 쏘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레아가 난 애가 예수의 조상이고 한 놈은 다윗의 조상이야. 아, 레위 지파의 조상이야. 하나는 그래 안 그래? 세 아들 중에 둘이가 하나는 예수의 조상이 되고 즉 다윗의 조상이지 하나는 누구 조상이 돼? 레위기 알죠? 레위 제사장들의 조상이 돼. 그런데 그 소가가 결혼한 거야? 소가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닌 큰딸하고 밤에 잤는데 레아라는 여자한테 쏘가가지고 자기 장인이 쏘긴 거야 사위를. 맞아. 네. 아 이래가지고 그 야곱이 되게 좋아하는 여자는 넣어주지 않고 아 그 언니부터 가야 된다고 신방에다 넣니. 그 당시는 불을 사막에 뭐 불이 제대로 있나? 컴컴해. 그럼 얼굴이 누군지 몰라. 그리고 잤는데 거기서 그 여자한테서 애가 서희가 나와. 그게 바로 예수의 다윗의 조상, 예수의 조상이 그 배에서 나가.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애는 누구요? 라헬은 그런 자식을 못 낳아. 그 야곱이 사랑한 여자한테서는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움직일 만한 인물이 없어. 얼마나 세상이 희한하죠? 응? 세상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요. 아주 시궁창에서 나온다니까. 시궁창에서 저놈은 인간도 아니야. 저거 사기꾼이야. 거기에서 우주를 그 유대인들을 구하는 지도자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게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와? 아담의 아들이 누구야? 응? 아담 그래서 아담
다음에 10대손이 노아야. 20대손이 아브라함이야. 30대손. 이러면 족보가 굉장히 긴 거야. 그 족보가 길어서 내가 다 이야기할 필요 없고. 아담의 10대 노아, 노아의 10대손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10대손이 보우사, 보우사의 10대손이 우시아, 우시아의 10대손이 누구요? 아비우. 그 10대손이 예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 60대손으로 이렇게 내려와. 아담에서. 그렇게 내려왔지. 근데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이상한 여자들한 데서 대가 이어져. 심지어 아버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잠을 자. 거기서 대가 이어져. 무슨 이해갑니까? 네.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잣대로 이 세상을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여러분들 그 유대인의 역사 봐. 아니,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라. 12명을 보내요? 그래, 12명 보냈는데 10명이, 아, 그놈들은 말이야. 덩치가 얼마만 해요? 사람이 우리는 거기다 비하면 메뚜기만 하더라. 그 사람들이 어떤 족속이야? 창세기 네피림족이야. 네피림족들은 거구들이야 전부. 그 거구들 속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10명은 아이고 우리는 거기 가면 말이야 메뚜기 때만도 못하다. 그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거기 가다 다 죽는다. 10명이 그러죠? 그런데 나 누구누구야? 요아사하고 갈렙은,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아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덩치가 크다는 건 행동이 느리다는 소리야. 그냥 가서 그냥 머리로 사타운이 들어가서 불화를 받아버리면 그냥 발로 그냥 아랫도리만 참아댄다. 몽둥이 돌아다니면서 키 크니까 사타운이 들어가서 찔러면 그냥 전부 캐오다. 아, 이게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아, 덩치가 크니까 사타구니 밑에 기어들어가서 그냥 몽둥이로 불을 때리면 그냥 다 쓰러지잖아. 왜 덩치 큰 사람은 동작이 느리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나가지 거꾸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개들이 들어가서 이게 아니겨? 이긴단 말이야. 그러면 성경은 잘 봐요. 우리 십계명이 10번째 내 우시 집을 탐내지 마라. 이거 어겨 안 어겨? 오기 안 해요. 내 우시 집을 타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말 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거 오기 안 오기요? 아니, 내 우시 집을 탐내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말 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 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마라. 들어가서 그냥 물건 있는 거 다 가지고 그냥 여자들 다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그냥 그거를 단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점령을 하라고 그랬다. 이런 그 십계명이 뭐예요 도대체가? 맞아 맞아. 이거는 도둑질을 하늘 핑계로 가서 남의 나라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가서 다 죽여요. 도리굴레. 그리고 그냥 그들의 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열 번째, 아홉 번째 거짓말 하지 마라. 응? 여덟 번째 도둑질 하면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마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요 다섯 가지를 순식간에 다 어겨버리면서 남의 나라 남의 보금자리를 뺏어. 그게 창세기에 나와. 여러분들은 경전을 내가 많은 경전을 보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신을 빙자해서 뺏어오는 자들이 나 처음 봤어.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 약한 자들은 가서 그냥 무조건 뺏으면 되나? 그 잘 사는 가정을 가서 무너뜨리면 되나? 다섯 가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응? 도둑질 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응? 살인하지 말라. 이 다섯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뭐예요? 불효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응? 요한의 이름을 막년대 이루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나외 단을 섬기지 마라. 이 열 가지야. 앞에 지금 마지막 1, 2, 3, 4, 5는 신에 대한 거예요.
부모는 신과 같은 존재니까 신에 대해서는 절대 이 앞에 다섯 가지를 지키라. 그럼 인간에 대해서는 여섯 번째. 가늠하지 마.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일곱 번째. 이거 다섯 가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하늘에 대한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십계명이 논하져 있어. 그러나 이거를 어긴 거 맞나 안 맞나? 그럼 우린 죄를 질 때 남의 은행을 틀러가면서 하나님이 보냈다 이러면 되나? 되나?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2000년 전, 3000년 전 종교를 믿고 있다 이 말이야. 요새 신용차가 나왔는데 2000년 전 구르마 타고 다닐래?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내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냐면 모든 종교가 인류에게 좋은 일을 했다 하자. 시대가 변하면은 그 지도자가 동방 땅에 온다 이 말이야. 와서 그 자가 이런 걸 직접 가져와서 이것만 가져왔나? 천군 천사 있나 없나? 천사 내 1억 받고 주죠? 그러면 천사가 가짜면 1억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나? 이 전 세계 매스컴이 이걸 보고 있어. 아니 천사가 가짜요? 대천사가 가짜요? 천사와 대천사를 무한대 덩어리 짊어지고 이 다섯 가지 축복, 성령, 은사, 은총, 권능, 에너지 여섯 가지를 가지고 지상에 내려와 있어 지금. 그런데 알아보나? 알겠죠? 우리는 몇천 년 전께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자동차도 요새는 전기차로 가죠. 나중에는 공기차가 나오겠지. 점점 진화되겠죠. 나중에는 태양열차가 나와. 태양열을 세게 빨아당겨가지고 그냥 차가 어디든 가면 충전이고 뭐가 필요 없어. 그냥 배터리 뭐하러 실어. 그 중금속을 싣고 돌아다녀. 맞아 맞아.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차가 맘대로야. 충전 안 해도 되지? 좋아 안 좋아? 그런 시대가 왔는데 옛날에 가마 타는 걸 지금 고집하면 되나? 그 몇천 년 전 것을 무조건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발전을 해줬지만 이제 허경영을 알아봐야 돼. 허경영. 허경영.